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베의 일본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즌1에서는 아베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고, 이번에는 아베가 죽은 사망 뒤에 일본의 어떤 갈등들, 또 아베가 원했던 그런 평화협정의 개정, 그런 이야기, 관련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베의 death는 could help realize. 자, 이거 좀 독특하죠, 구문이. 아, help 동사가 이제 to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realize, help 동사, realize. 동사 두 개가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help to 부정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의 죽음이 이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냐면 realize, 인식을 한다는 거죠. 현실을, the change, 이런 변화. 그렇다면 이 변화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본의 평화협정, 평화헌법을 바꿔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구실을 가지고 평화협정을 개정해서 자위대, 군대를 갖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인식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그 개정할 수 있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루드 힘, 그를 피했던, 그러니까 아베를 피하려고 했던, 피했던 어떤 그런 그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대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아베가 사망한 후에 국민들이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일루드란 말은 어보이드란 뜻입니다. 어보이드,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많이 쓰이죠. 일루시브, 회피하는 이런 뜻이죠. 난해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뭐 이런 뜻이보다 일루드라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 일루시브란 단어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가 이제 사망한 후에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아베 신조가 이제 재팬의 엑스 리더, 엑스란 말은 포머란 뜻이라고 했죠. 포머, 전에란 뜻입니다. 전에. 전 리더였던 이분이 이제 assassinate. assassinate 단어가 좀 어렵죠? S가 두 개가 있습니다. S, 그 총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암살하다,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assassinate, 암살하다. While giving speech,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어떤 의원을 연설을 도와주다가 피습을 당했는데 뒤에서 총을 쐈다고 하죠. 앞에 경호원이 있었는데 뒤에서는 경호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쏘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자유대 출신, 그래서 총을 제작할 수 있었던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베 신조는 이제 재팬의 longest serving prime minister, 가장 장기적으로 서빙, 그 봉사했던 수상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step down, 2020년도에 step down, 그만뒀죠. 왜냐하면 대장암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he hadn't quite achieved, 그거는 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What he had set out to, 그가 set out,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성취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평화협정 개정이었죠. 자, he resigned, citing poor health. 그래서 가난한 어떤 그 건강, 형편없는 건강을 인용하면서 인용하면서 resign했다는 것이죠. 사임했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with dire approval rating, 그러나 approval rating, 그러나 그 인지도죠. 인지도는 그의 그 COVID-19 핸들링, 그러니까 코로나 그런 전염병을 핸들링, 다루는 거에 있어서 다이어, 아주 형편없는 지지율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뱃놀이죠. 뱃놀이, 대표적인 것이 벚꽃놀이를 하는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관광이죠. 어떻게 보면 관광을 내수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그 코로나 상황에서 벚꽃놀이를 뱃놀이를 했는데 그 배에서 뭐 집단 감염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핸들링, 다루는 것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다이어란 말은 뭐 극심한 이런 뜻이니까 아주 극심한 지지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truggling economy, 아주 몸부림치는 경제, 그다음에 flurry of corruption scandal,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flurry of 하면 이제 서둘러다, 연달아 이런 덩어리 표현이에요. flurry of 하면 일시에 몰두하는, 몰려드는. 그래서 일련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 스캔들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기 측근, 친구들, 이렇게 자기 측근들을 많이 썼다고 하죠. 그래서 뭐 친구 내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후원회죠. 근데 후원회 같은 것을 이제 국가 재정 공금을 써가지고 자기 개인 어떤 그런 후원회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부정부패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이은. 그런 또한 헤든 석시드 인자 석시드 인 ing죠. 석시드 인하면 뭐뭐에 성공하다라는 수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골 목표였죠. 어떤 목표였냐면 리바이즈. 리바이즈는 다시 본다. 즉 개정 이런 뜻이 되겠죠. 리바이즈. The country pacifist constitution. Constitution 헌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pacify 하면 달래다. 뭐 평화. peace에서 왔어요. peace. peace라는 어원에서 이제 뭐가 왔다? pacify. pacify에 이제 ist라는 전미사, 사람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pacifis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pacify, pacifist. 그래서 이제 평화 주자의 그런 헌법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맥아더가 와가지고 그 이 나라는 군대를 못 갖는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헌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오랫동안의 헬드 골이었죠.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이제 succeed in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템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perhaps 아마 that's why 그 이유 때문에 아베는 remain one of Japan's most influential politician.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가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Even after his resignation, 사임이 있은 후에조차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의 특징은요. 여기가 40% 정도가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 족벌이라고 해야 되나? 족벌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파벌 정치가 있어요. 그 파벌을 영어로 이제 팩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베 그룹은 한 97명, 아소는 53, 뭐 다케시다 그룹은 52명, 뭐 나카에 뭐 기시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지금 총리잖아요. 46명 정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따르는 이런 족벌 정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를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들이. 그래서 사임을 했어도 아베가 사임을 했어도 여전히 지지 세력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여전히 이제 그 still working to write his legacy 그의 그 레거시 그런 유산이죠. 그의 유산을 write 쓸 일이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유산이. 자, those efforts 그런 노력들은 be short였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죠. July 8th when Abe was killed. 아베가 이제 7월 8일 날 이제 죽으면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short 짧아졌다. 즉 부족해졌다는 거죠. While 반면 이제 campaigning for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이제 자유민주당 일본의 자민당이죠. 룰링 집권당이죠. 룰링이란 말 집권당이는 이 자민당의 캠페인 선거운동 하는 동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베가 했던 이런 노력들이 이제 쇼트가 되었다. 짧게 되었다. 즉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ahead of 뭐에 앞선 것이었냐면 parliamentary election. parliamentary 하면 빠끌레란 말이 스피크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말하는 곳, 국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 선거죠. parliamentary section. parliamentary section.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앞두고 이 자민당의 즉 집권당 자민당의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금 아베가 킬드 사례가 된 거예요. 자, there are already signed. 근데 이미 sign 어떤 sign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그 표시가 있었다는 거 이제 징조가 있었다는 것인데. 자, 이때 대신 이제 동격의 대시라고 하죠. sign that. 어떤 sign이었냐면 아베 레거시 이런 아베의 그런 유산이 continue 계속된다는 거죠. to grow 계속 성장했다는 것이고 even in death 심지어 죽음에서조차도 근데 사망을 했어도 이 아베의 유산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two days after the assassination, 그러니까 암살 이후 이틀, the conservative LDP,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이때 이제 보수당, 즉 자민당이 이제 125석이 지금 딱 한가운데 석이란 말이에요. 125. 총 의원석이 248석이니까 한가운데는 125석. 그러니까 125석을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125석에서 63석을 이번에 획득을 했다는 거죠. Secured. 63석을 더 해서 125의 그런 좌석을 up, 이게 더 상향을 했다는 거죠. 이 숫자는요, grab,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뭘 잡아? In the upper house of parliament. 그러니까 upper house, 상원이죠. 참의원 선거. 참의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참자가 이제 참여할 참자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일종의 상원 의원이죠. 상원에서 이제 그랩, 그 잡는 거. 그러니까 잡을 그 자리가 125시트 가운데 63석을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 better showing than previously expected. 전에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showing, 보여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년 전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3%가 높아져가지고 국민 74%가 아베 피격을 보고 선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이제 확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쇼잉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election give political force supportive of a constitutional revision. 자, 이 선거는요, 주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힘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면 supportive of 무엇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즉 헌법의 리비전, 개정이 되겠죠.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지지하는 그런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numbers they need to succeed. 그들이 이제 그 succeed, 계승하려고 하는 또는 성공하려고 했던 숫자. 그러니까 이 개정 선거, 개정을 하려면 개정안 통과 가능 의석이 166석인데 이 숫자를 이제 통과함으로써 그들이 succeed, 성공하려고 했던 숫자를 이제 채운 것이죠. 자, 프라임 미니스터 후쿠모 기시다. 이번 이제 지금 기시다 총리는 promised, 약속했다는 거예요. To deepen parliamentary debate를. 그러니까 깊은 의회의 어떤 그 디베이트, 토론을 한번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amending, 뭐에 대한 디베이트냐면 amending, amend 하면 이제 고치다라는 뜻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드래프트, 드래프트란 말은 초안을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초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쟁,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을 히로시마 원자 폭탄 이런 폭탄을 통해서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항복하면서 이제 미국이 드래프트 어떤 초안을 만든 포스트 월드 워 2 컨스티튜션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컨스티튜션 헌법을 이제 어멘딩 수정할 수 있는 어떤 디베이트를 이제 마련한 거죠. 그런 기회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리나운스 워. 자, 이 헌법에서는 이제 전쟁을 리나운스 했던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리나운스, 포기하는 그런 헌법을 미국이 이제 초안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개정하겠다는 거죠. 개정하려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본 헌법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항. 일본 국민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 제2항.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NHK가 이제 일본 헌법 개정 찬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개헌 찬성이 지금 35%. 과거에는 낮았거든요. 개헌을 반대하는 게 이제 쉽고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위대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위대라는 걸 영어로 스스로 Japan Self Defense Forces다. 그래서 이제 JSDF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육해공 총 3개의 자위대로 이루어진 준군사 조직이다. 일본 방위성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 54년에 창설. 도쿄 신주쿠주에 있네요. 본부가. 병력은 23만 명. 예비 자위대는 7,87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은 6조 1,160억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환율상 공 하나 붙이면은 60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환율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모병제라고 나와 있어요. 모병제. 그러니까 전문 군인을 할 사람만 월급제로 한다는 거죠. 모병제. 그래서 54년도에 자위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위대는요 장교 중심입니다. 장교 중심. 이게 폭발력 있는 거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장교가 만약에 한 명이면 사병이 10명. 그러니까 1대 10 정도? 그러니까 10%가 장교라고 한다면 일본은 제가 알기로 뭐 한 80%? 80%가 다 장교라는 거예요, 장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나면 장교가 많기 때문에 즉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헤드가 많기 때문에 모병제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예비군으로 충원만 하면 바로 전쟁이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교가 만약에 한 명이고 사병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 면에서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는 거죠. 군대의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두 배가 더 많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무장하게 되면 한반도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자유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wanted to add a clause. 자, clause란 말은 법의 어떤 조항, 이런 뜻입니다. 조항. 어떤 조항을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On the existence of Japan military. 그렇죠. 일본의 군사인, 군대인, 그런 존재인 self-defense forces에다가. 그러니까 자유대에다가 어떤 조항을 먼저 그 달고 싶은 거죠. To clarify its status. 그 지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대의 존재를 지금 명백히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재팬이 was invaded from overseas. 만약에 해외로부터 만약에 침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본이 it would be the self-defense forces fighting at the risk of their lives. 그죠? 그들의 그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자유대가 이제 파이팅 싸울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노예요. 그들 어디에서도 they mention in the constitution. 그러나 헌법에 어디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그 자유대가 싸울 수 있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제법상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베는 말하기를 그래서 just days before his death, 죽기 며칠 전에 I'm committed to, 자, be committed to ing, 덩어리표현이죠. 뭣뭣에 헌신하다라는 수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에 헌신하냐면 changing that situation,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대를 이제 헌법에 규정을 해서 군대 편성을 하고 싶은 거죠. 자, although 비록 지금 현재 총리인 기시다 총리는 is view 무엇으로서 간주되어지냐면 더 이제 더비시 아베보다는 아베가 좀 그런 공격제로 한다면 좀 더비시 그러니까 더브란 말에 비둘기니까 좀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또 지안파이기도 하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재팬의 그런 포안 팔로시가 unlikely to 뭐 할 것 같지 않냐면 see radical shift 그러니까 radical 급진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With the neighbor that include 그러니까 이웃 국가인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increasingly belligerent North Korea 아주 지금 계속 belligerent 호전적인 북한 이런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군대를 가지면 이런 국가들과 이제 어떤 냉전이 시작되니까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좋은 어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이란 말이 있는데요. 벨은 여자란 뜻도 있다고 했죠. 뷰티풀 우먼이란 뜻이 있고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자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왜? 그 유명한 뭡니까? 무슨 전쟁이죠? 그리스에서 트로이 전쟁. 예. 트로이 전쟁에서 유명한 누구? 그렇죠. 헬렌이 있었죠. 헬렌. 이 헬렌은 여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전쟁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하면 라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벨이란 이제 여자란 뜻이에요. 우먼, 레이디. 그래서 이제 이 벨리코스 여자란 뜻도 있지만 전쟁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벨러코스 하면 이제 코스가 좋아한다. 그래서 전쟁을 좋아한다. Warlike 호전적인 이런 뜻이고요. 벨리저런트라면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벌리저런트. 벌리저런트 하면 공격적인. 자, 벨이보다 전쟁이란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많이 쓴 게 이제 명사일 때는 레벨, 동사일 때는 리벨이라고 하죠. 명전 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액센트는 명사할 때는 강사가 앞에 오고요. 동사는 뒤에 와요. 그래서 rebel, rebel 달라요. 발음이. 반역자. 동사할 때는 반역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lligerent 아주 그 호전적인 북한과 그런 관계를 이제 어떻게 급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tension with China. 그리고 중국과의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왜? 여기 보시면 일본 측 주장에서 그 200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키나와에서 이 센카쿠 열도 이게 막 독도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 일본이 계속 관리해 왔어요. 일본이 이 센카쿠 열도를 그런데 이 센카쿠 열도에서 뭐가 나왔다? 그렇지 석유, 그 다음에 히토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영국의 그 북해에 있는 유전 정도의 비슷한 양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갑자기 중국 측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갑자기 원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센카쿠 열도를 통해서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옛날에 중국의 어떤 식민지였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센카쿠 열도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갔다.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거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여기를 이제 계속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계속 관리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센카쿠 열도가 이제 일본 영토라고 이제 계속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는 우리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석유하고 희토류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이 희토류와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중국이 희토류, 이게 아주 희귀 금속류,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수출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손을 다 들어버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센카쿠 열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지금 상태에 있어요. 아무튼 중국과 지금 일본의 갈등이 있는 곳이보다 영토 분쟁. 그래서 growing in concern around disputed island. 이 disputed, 이런 지금 논쟁이 있는 이런 섬에 있는 어떤 인커전, 이런 침입, 급습,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중국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하고는 이제 독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러시아와 관계는 이제 그 일본의 여기 북쪽 지역, 사할린 지역 있죠? 여기에 지금 네 개 섬이 지금 러시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일본 것이었죠. 근데 2차 대전에 지면서 러시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아주 영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 아베의 그런 데스, 사망은 will lead to 뭘 이끌어내냐면 어떤 changing of the guard, 어떤 그 가드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within the LDP. 그러니까 LDP, 즉 그 자민당의 안에서 어떤 그 보호의 그런 변화가 있다. No clear successor. 그러니까 확실한 그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Has emerged,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For the conservative faction of the party. 자민당의 보수파에서는 그 아베 이후에 뭐 뚜렷하게 어떤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베가 이제 리드했던 그 보수파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텃소리라고 나오는데, 텃소리란 말은 싸움, 뭐 승강이라는 뜻인데,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승강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어떤 후계자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것인데, 지금 이제 가시다의 후보는 아베와의 어떤 보시면 카이세이 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이게 여기 아베도 여기 카이세이 학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경대학을 못 가서 그런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카이세이 학원 나왔으니까 아마 선후배 관계인 것 같고, 64세, 아베가 67세, 68세 하니까 4~5년 정도 되는 선후배 관계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정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분도 아베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아베도 아버지 그 텃밭을 받았던 것이고, 일본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the faction is the largest in the LDP. 그래서 LDP, 자민당에서 가장 큰 어떤 파벌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러닝이 그런 파벌을 운영한다는 것은 allow, 허락했습니다. 아베가 to play kingmaker 역할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고, even after leaving office, 그러니까 사무실을 떠나도, 그러니까 총리를 그만뒀어도 여전히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uture leader able to assume control,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기 리더가 그 당, 그러니까 자민당을 이제 컨트롤, 통제하는 것을 assume, 떠맡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prove powerful, 여전히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기시다는 이제 took office, 이제 취임을 했죠, 2021년도에. 그리고 help guide the LDP, 그래서 LDP를 도와서 victory in an election that year, 그해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had a much smaller, more moderate faction,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좀 작은 그런 수장이 되었고, 좀 moderate, 좀 온건파죠, 온건한 그런 faction, 당의 이제 수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베가 이끌고자 했던 그런 문제들까지 한번 오늘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